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이번에는 T4예요? T4. 아, T3구나. T3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T3 마찬가지입니다. T2, T1, 다음 T1 to T3. T1에서 T3를 사는 것과 T3에서 T1으로 바꾸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50만 원으로 표준은행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폐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표준은행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다시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하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를 T3에서 볼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T1 to T3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경우 T3 to T1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표준은행의 주식이죠. 요 주식은 이전에 있는 주식과 좀 달라요. 통상의 주식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주식인데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주를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이제 표준은행의 주식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다 IP 주소를 가져요. IP. 인터넷 IP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드레스. 얘도 있고, 그러니까 1억 개가 있으면 1억 개의 IP 주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제각기 다, 뭐예요? IP 주소 외에도 몇 가지 정보를 더 가지죠? IP 어드레스 하고, 그리고 고유한 아이디도 있어야 되죠? UID. IP 주소가 바로 이제 UID로 순환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IP와 UID가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Current Owner.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current price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current price가 바로 그냥 price죠.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표준은행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이 표준은행 주식은 구매와 판매 방식도 메커니즘도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홍길동이 표준은행의 주식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은행으로부터 주식을 구매합니다. 그죠? 그렇지를 그죠? 그리고 판매하는 경우도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표준은행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표준은행 주식의 판매와 구매는 표준은행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주식은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임꺽정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임꺽정이 뭐또 성춘향에게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변동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판매를 하려면 먼저 홍길동이 표준은행으로부터 주식을 아니죠. 자,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임꺽정에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홍길동이 표준은행에 주식을 판매를 하고 그죠? 그 판매된 주식을 임꺽정이 표준은행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산 자원을 더 적게 써먹어요. 둘이 둘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산 자원을 소비를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T3, T1 to T3 표준은행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인데, 자,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지금 표준은행 주식을 1억 주를 만들어 놓고 표준은행이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표준은행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표준은행 주식을 만듭니다. 세 개를 사겠다. 그럼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개를 만들 때 이거 누구예요? 이 오너를 구매자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세 개를. 그죠? 그런 다음에 뭐총 발행량이 주식이 1억 주인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발행 가능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1억 주 마이너스 3만큼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다시, 홍길동 이 표준은행 주식을 표준은행, 그리고 임꺽정에게 판매하는 경우죠. 자,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자신의 표준은행 주식 3개를 판매를 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꺽정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은 표준은행에게 이 주식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표준은행은 홍길동으로부터 주식을 3개를 사죠. 그죠? 3개를 산 다음에 이 3개를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 처리하면은 표준은행은 다시 여기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3이 된 상황에서 인급증이 세 주로 사가지고 한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코드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자, T1 to T3이고 그다음에 T3에 by T3 돼 있죠. T3에서 by T3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 지금 코드가 미완성 상태예요. 그죠? 요 부분은 완성돼야 됩니다. 일단 일부만 남아요. 지금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으로부터 개인이 표준은행의 주식을 살 때는 buy T3가 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sell T3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전체적인 코드 내용만 대략 이 얼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 코드는. 그죠? 그게 요 부분. 그러니까 T1 to T3. 반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T3를 T1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은행은 홍길동으로부터 3개를 받아서 얘를 소각해버리고 소각하고 이 3개만큼의 가격을 T1으로 홍길동의 디폴트 크런시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갭 어카운트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게 또 들어있어요. 갭 어카운트에 디폴트 피아트라고 하는 부분 들어있죠. 디폴트 피아트는 이 갭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국적화폐가 뭐냐 이겁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이게 KRW가 되겠죠. 미국 사람이면은 USD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표준은행은 표준은행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다음에 그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사람의 디폴트 피아트 크런시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팔았다면 한국 원화로 지급할 것이고. 그죠? 미국 사람이 판매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화로 지급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321123 코드입니다. 마찬가지 코드 내용은 천천히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new T1에서 하나의 new T1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죠. 이름도 위에는 new T1이고 여기는 updated new T1 new T1 add T1 T1 to add 해서 new T1이 이렇게 array입니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T1이 들어가게 되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